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날씨가 오늘은 화창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요일인데 햇빛도 아주 쨍쨍 내리쬐고요.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까라소를 한번 꼬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아이를 엄청 작은 아이를 사왔었거든요. 매미들이 많이 세게 오네요. 갑자기 합창을 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꼬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꼬집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작년에 꼬집기 한 아이들이 이렇게 3개, 4개씩 나왔잖아요. 이렇게 방울방울.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 못했던 아이들 이렇게 해서 꼬집기를 해볼 거예요. 이 집게가 우리 강아지들 기총 사는 집게거든요. 이럴 때도 또 사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콕콕 잘라줘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 그리고 쪽집게가 있으면 쪽집게를 해도 잘 된답니다. 쪽집게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구멍단을 이렇게. 여기 꼬집기를 이렇게 한 4립 정도 가운데 조그만 아이들만 이렇게 따주면 이거보다 쪽집게가 낫겠네요. 그죠? 제가 오늘 옥상에다가 아이들을 많이 올려다 놨답니다. 쪽집게가 어디로 갔어? 여기다 놔뒀는데 안 보이네요. 쪽집게가 안 보이고. 그냥 요걸로 해야 되겠다. 핀셋으로 해야 되겠다. 쪽집게가 안 보이네요. 초록초록하죠? 애들이 초록초록합니다. 꼬집기를 하고 핀셋이 낫네요. 차라리 강아지 깃털 뽑는 걸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따주는 거죠. 이파리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죠? 이렇게 꼬집기를 해놓으면 이 아이가 내년 봄쯤에 여기서 또 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이렇게 키우는 거 보세요.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났죠? 그래서 풍성해지죠? 꼬집기를 해놓으면 엄청 풍성해진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요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생략점을 가운데로 이렇게 똑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봄쯤에 열려서 아이가
많이 나오죠, 얼굴이. 여기도 이렇게. 얼굴은 여기 가운데 심장점 맨 위에를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서 쏙 잘라주는 거예요. 이파리만 떼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파리를 이렇게 똑 떼어내는 거예요. 가운데만. 맨 위에. 그러면은 아주 예쁘게 얼굴이 또 나와서 하나에서 5개가 얼굴이 태어난답니다. 가운데 이렇게 생략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 아이가 다 시름시름 했는데 분갈이를 했더니 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했더니 좋아졌어요. 또 이렇게 작년에 해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에서 여기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한 입에서 네 개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그죠? 보이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또 잘라주죠. 이렇게. 생략점은 가운데 거를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똑 잘라주는 거죠. 똑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이쁘게 얼굴이 4개, 5개 태어난답니다. 사각정리 좀 해주고 그러면 지금은 요만하지만 내년에는 이거 3배로 풍성해진답니다. 예뻐져요. 굉장히 많이. 아주 신비롭고 예쁘죠. 까랑소리 키우기도 쉽고 까다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성격도 좋고 물도 좋아하고 어쨌든 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얘네들은 잘안 죽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은 빨개져요. 이 꽃이. 그리고 봄에까지 빨갛게 이쁘답니다. 물이 안 빠지고. 여름만 이렇게 초록했다가 이렇게 초록화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예뻐요. 색상이 까랑소리. 그래서 키우기가 너무 좋죠. 난립니다. 지금 저렇게 병원차들이 난리를 치고 소리를 내고 다니고 있죠. 가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유치님들도 시청자님들도 이런 거 키워보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거안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매력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얘네들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떼어줘도 돼요.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이렇게 잘안 떼어도 돼요. 이렇게 또 떼어도 돼요.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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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엄청 많이 난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해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나 많이 해고 싶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라솔 손톱꼬지 꼬집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고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 돌아왔으니 적심도 하고요, 꼬집기도 하고 또 이꼬지도 하고 그러면 좋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가 문인근에 변이가 왔어요. 얼굴이 두 개가 생겼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얘가 이제 빨개지면 너무 멋있죠. 변이가 왔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도 방산 해가지고 오늘 또 물이 목이 말라서 물을 줬어요. 예쁘답니다. 이렇게 붓자락은 없어요. 마음대로 커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